넵. 다음 다음 거. 페널티 좀 끝나고 써봐 이제. 다음 문제 요거랑 이제 있는 거 요거까지 써봅시다. 7:40분 단어 보고 나서 숙제도 다 하고 가는데? 저 체크아웃 하지. 데일리 단어 못 하지.
다음 문제 다음 뭐라 해야 될까? 지난 같이 국회와 관계없는 문장을 보듯이 외웠네. In a single week, 일주일 안에 the sun delivers more energy. 태양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어디에다가 to our planet, 우리의 행성 지구에다가 then humanity has used, 사람들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얼마나 사용했나 뒤에 나와있는데 through the burning of coal, oil and natural gas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 동안, 역사 전체 동안 석탄이랑 뭐 석유랑 그리고 천연가스들을 태워가지고 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것을 일주일 안에 태양은 제공하고 있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And the sun will keep shining on our planet. 그리고 태양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행성을. For billions of years, 몇십억 년 동안. 자,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에 뭐가 나와야 되냐? 태양이랑 우리 행성의 에너지의 관계,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장들만 나와야 되겠네. 자, our challenge isn't that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자, 우리의 도전, 우리의 챌린지는 그럼 뭐가 아니다? That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It's that.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is은 뭘까? 그치, 챌린지. 자, 우리가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 도전은 뭐냐, 문제는 뭐냐면은 that we have been focused on the wrong source. 우리는 사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잘못된 재료, 잘못된 소스에다가 집중하고 있었대. 그 소스가 뭐냐? The small finite one that we're using up.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한하고 그리고 작은 것들이 바로 잘못된 소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치? Indeed. Indeed가 무슨 뜻이야? 은수야, Indeed가 무슨 뜻이야? 지금 나 인디드가 뭐니?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본 적은 많지. 은수야, 인디드가 뭐야? 정확하게 얘는 actually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실제로 in fact랑도 똑같다고 보면 돼. All the poor natural gas and oil we use today, 우리가 지금 매일 사용하고 있는 여기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고 여기 앞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을 수식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네들은 is just solar energy from millions of years ago. 몇백 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태양 에너지랑 비슷한 건데 a very tiny part of which was preserved deep underground. 아,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네. 자,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은 하나의 solar energy인데 여기 저기까지 한 번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of which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very tiny part를 꾸며준다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지하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굉장히 작은 부분이야. 언제? 몇백 년 전에 생성된 solar energy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 문장도 결국에 뭐야? 태양이랑 우리 태양 에너지랑 약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소스랑 비교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다음 문장 볼게요. Our efforts to develop technologies. 어떤 기술들이냐? That is fossil fuels. 그리고 여기서 이 튜브 정상 앞에 있는 이걸 보면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라고 봐야 될까?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우리의 노력은 have shown, 보여줬대. meaningful results.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줬대.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지문에서 이 화석연료가 실제로 이 에너지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고 있니? 아니지. 실제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우리가 실제로 챌린지해야 되는 건 뭐야? 이 태양 에너지를 진짜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답은 4번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Open our challenge, our opportunity is to learn to efficiently and cheaply use the much more abundant source. 자, 우리의 도전 그리고 우리의 기회는 뭐냐면은
요거 되겠네. To learn to efficiently and cheaply use the much more abundant source. 훨씬 더 풍부한 이 재료들을 값싸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that is the new energy striking our planet is safe from the sun. 그리고 그 abundant source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에, 우리 행성에 때리고 있는 행성을 뭐 행성에 쏘고 있는 그 새로운 에너지다. 이게 뭐야? 태양 에너지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주어부터 찾을게. 태양이 주어가 될 것이고, 전달한다가 동사가 될 것이고, 우리의 행성에, 그러면은 뭐뭐에게니까 얘가 관전 목적어라고 보면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 부분이 직접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먼저 문장을 만들게. The sun delivers our plane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니까 얘랑 이제 then 비교해야 되겠네. then humanity used,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거, 모든 역사에 걸쳐니까 humanity used through throughout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여기까지 나고 끝내주세요. 15번 풀고 밑에 여기까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 셀러리 재료 있는데? 다 1번이잖아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하세요. 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하세요. 요약을 만드는 거 지문 분석 해줄게. 내신이 이제 곧 시작하니까 그냥 하는 얘긴데 첫 시험이니까 너무 시험 성적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막 대충 보라는 건 아닌데 첫 번째 시험에서 아 4등급 나왔네 나 이제 정시해야겠다 이런 생각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나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 3점대였었거든? 그거 다 극복이 되더라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졸업을 1.7인가로 했거든 내가. 첫 학기 3 나와도 4 나와도 1점대 만들 수 있어 진짜. 그리고 그게 되게 학종에서 되게 유리한 레프야 정말. 고1 1학기 때 막 1 계속 나오다가 고3 때 갑자기 2등급 3등급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학종 쓰면은 무조건 떨어져. 똑같은 등급이어도 3에서 1 되면은 진짜 그거 되게 좋게 맞아가지고 우상향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첫 내신 뭐 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했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 스카이 별거 아닙니다 진짜. 진짜 스카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니까 이게 뭐 다른 애들은 내가 기만한다 그러는데 스카이 진짜 별거 아니야. 나도 갔고 내 동생도 갔어. 내가 동생 가르쳤는데 동생 공부 진짜 개 못한다 생각했거든. 내 동생이 연대 가더라. 노력하면 다 돼. 자신감 갖고 공부하세요. 아, 맨날 속에 고등학교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나는 얘네들이랑 달라졌어. 난 쟤들이랑 똑같은 대학 안 갈 거다. 같은 대학을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 마음가짐을 살다 보니까 고대를 갔다 오고 같은 동생도 열심히 하니까 연대를 가더라고. 자, 위에부터 봅시다. 자,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자, 그러면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is simply through. 간단하게 뭘 통해서냐면은 a learned association. 우리가 배운 뭐 사회, 조직 그런 거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대. Perhaps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id about a piece of music in a minor key. 이게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슬플 것은 하나도 없어 음악에서. 그러니까 마이너 키라는 거 들어봤니 혹시? 음악 혹시 뭐 자 도레미파 소리 있잖아. 그리고 뭐 A 키, B 키, C 키 이런 거 있지. 근데 마이너 키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다가 플랫이 붙은 거야. 그래서 하는 정도씩 내린 건데 AM, 뭐 BM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음악이 조금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둡게 들려.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이너 키나 아니면 천천히 뭐 연주하거나 아니면 낮은 음들을 연주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음악 한 가지에는 About Music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해가지고 Knocking the Trail Side 이거가 주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낮은 음을 연주하고 또 천천히 연주하고 마이너 키에서 연주하는 이런 음악 자체 하나가 자연적으로 슬플 이유는 없대. 근데 왜 그러냐? Maybe we have just come to. 자 근데 아마도 우리는 왔어. 뭐 하는 걸로 왔어? To hear certain kinds of music.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음악들을 들었어. 이런 곳으로 도달을 한 거야. SL 슬프게 느끼도록 됐대. 왜냐하면은 because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in our culture with sad events like funerals. 이런 음악들은 어디서 작용이 됐냐, 어디서 연주가 됐냐면은 보통 문화적으로 슬픈 이벤트 뭐 같은 거? 장례식 같은 거 그런 데서 연주가 많이 되고 있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음악이. 자,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 관점이 맞다면은 we should have difficulty. 우리는 아마도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떤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냐? Interpreting the emotions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자,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나오면은 그 감정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너네가 잘 모르는 음악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레게 뮤직 같은 거, 레게 음악 들어봤니? 레게라는 거 아마 그러니까 자메이카 음악 같은 걸 들었을 때 얘가 빠르건 슬프건 너네는 이게 감정이 행복한 곡인지 행복한 노래인지 아니면은 슬픈 노래인지 모를 거다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애국가 같은 거 들으면 어때? 웅장해지잖아 가슴이 약간. 근데 미국인들이 애국가를 들으면은 어? 뭐지? 이렇게 느낀다고. 그 말이 이 말이야. 왜냐면 외국가는 걔네들한테는 익숙한 음악이 아니거든.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완벽하게 이 관점이랑 반대되는 것은 is the position that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is one of resemblance. 음악과 감정이 감정의 링크라고 하는 건 연결이거든. 커넥션이라고 해도 돼요. 연결점. 아, 얘가 좋은 거 아니겠네. That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is one of the resemblance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이 관점에 완벽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연결점이 있냐면은 음악과 음악과 감정에서 하나의 닮음이 있대. 한 가지 닮은 것이 있다는 것이 음악과 감정의 연결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When we feel sad,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We move slowly, 우리는 천천히 걷는데 천천히 움직이고 And speak slowly, 그리고 또 천천히 말하고 And in a low pitched voice,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굉장히 낮은 음에서 얘기를 한대. 엄마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아? 죄송하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기쁘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 미친 사람이지 그러면은. 사이코패스들이 약간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예로 든 거야.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프게 느끼면은 천천히 말하고 낮은 음에서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 마이너 키, 플레이 슬로울리, 그리고 with low notes, 낮은 음에서 연주되는 거. Thus when we hear slow, low music,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으면은 we hear that sound. 우리는 그것을 슬프다라고 듣는데, 슬픈 것이라고 듣는데.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 관점이 맞다라면은 we should have little difficulty. 우리는 아마도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 Understanding the emotion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잘 익숙하지 않은 데에서 표현된 감정 같은 걸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결국 말하는 건 뭐냐?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문화적으로 이게 문화적이 아니고 문화적 같겠네. 문화적으로 뭐냐? 음악이랑 감정이랑 비슷하게 연주되고 있다는 거 아니면 그 링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관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장례식 같은 이벤트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 이 비유를 뭐라고 할까? 이 비유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가 뭐야? 뮤직 바 컬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음악과 문화의 어소시에이션이 있어.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감정을 못 이해할 것이고, 만약에 이 관점이 맞지 않고 그냥 뭐냐 여기 있다 일단 음악이랑 여기 있다 music and emotion이 닮았다라고 하면은 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뭐냐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들어도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단에서는. 자 근데 It is believed that emotion expressed in music can be understood through a culturally 문화적으로 배운 것을 오케이 아 첫 번째는 문화를 통해서도 약간 음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모션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울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 이해하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we might have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갑자기. we may have 아 we should 라고 해야 되네. 요즘은 should 를 사용하네. we should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Understanding expressed emotion.
그거 수준을 설명해줄게. 빨리 수준 보고 싶어. 아 그래? 네. 딱 적당했어요. 딱 적당했지 데일리. 기억이 안 나. 아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어 내가 아예 다 바꿨어. 아. 그럼 해석 어? 해석 뺐는데? 해석 왜 있지? 해석 왜 있냐? 아 이게 오늘 거야. 어? 희원이 왜 나왔지? 나온다 지금. 지금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었는데. 아니 놀고 있었는데. 아 맞다. 아, 어 맞아. 얘 무슨 동아리 면접이라고 했는데. 동아리 면접을 공짜로 한 준이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지. 지각이 되는데? 진료책이? 응? 진료책. 뭐? 우리 집에 없는데. 없냐? 아 집에 있는데 챙기기 안 하던데. 방금 두 시간이나 자버렸어. 어디서? 집에서. 야, 우리 지구가 어렵게 안 낼 건가 봐. 네. 잠옷 어렵게 안 들어가고 보니까. 지구가 진짜 은근 빨리 가는데. 응, 아 그리고 그 이동 제대로 설명 안 했잖아. 뭔 이동이지? 그 대륙 이동. 어렵게 안 날라나 봐. 근데 그 뭐지? 그래프 그리는 거 있었잖아. 뭐 어떤 거? 이렇게 숫자 계산하는 거 진짜. 아, 그거는 원래 해야지. 이거 오징어 보던데. 응. 아 그리고 그 너무 그 공식적인 자리야.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반입 쪽에서 이렇게. 응? 앞쪽 너무 힘들어 갖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지 않아? 너무 쉽게 하지 않냐? 반입에서 어렵게 내지 않아? 반입까지 나가던데. 어디 어디? 그 뒤에 그 지칭 순서 이제. 아 거기까지가? 그 부분에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솔직히 어려운 건 분위기가 제일 어렵지 않냐? 그 이동. 어. 이동 수능 킬러 진 킬러 나오잖아. 죽이고 싶은 거. 그걸 어렵게 하는 거. 너도 오징어과 스태프 다 들었구나. 어. 그러니까 스태프 들으면 어렵던데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 소희 뭐 들었어? 네? 뭐 들었어? 아 네 들었어요. 언제야? 아, 잘 들었지. 아. 나 지구는 나쁘지 않아. 생물이랑 지구가 문제야. 아 근데 난 좀 화학이 문제인데. 토요일날 화학 그 오지랑 봤냐? 나 이제 금요일날은 토요일날 두 번. 왜? 그래 쌤이. 나 쌤이 주말에 문제 풀러 오라 했다 까먹고 안 가가지고 메시지를 욕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진짜 까먹고 싶다 죄송하다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오기. 계속 가 6시간 남네. 목요일날 학부모 총회하니까 가기 잡혔어. 기출이 하나도 안 떠는데. 효성아 너도 그 오징어 기출도 같이 해야지. 네 동교제만. 동교제만? 그리고 그냥 따로 맞자 기출 핑계랑. 아 주연이 다 끝냈니? 네. 오케이. 너 제일 다 받은 사람. 뭘? 좀 친해. 같이 친해. 쌤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하시던데요. 어 맞아. 아직 진행 중이어서 한번 확인했어요. 알겠어. 면접이 길어지네. 어쩔 수 없지. 아, 면접을 긴장한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영상 안 찍고 싶었는데 막까지. 대체 아니 무슨 학교 동아리 면접을 이 시간에? 아 감자탕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말 말하고 그 아니야 괜찮아. 아 나도 내 부활이 먼저 봐야 하는데. 제가 봅시다. 어, 우리 그거 1학년 50명 전했어. 왜? 뭐야? 왜 핸드폰 왜 없지? 아 저기 또 올라갔구나. 30명 전. 왜? 오, 헐.